있습니다. 이 양쪽으로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제 체중을 엉덩이에다 갖다 실어야 돼요. 싫고. 상대방이 일어나지 못하게 이 Y자 부분 있죠. 이 Y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검지를 넣어서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잡으세요.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같이 모아서 또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손은 배 쪽에 있는 골반, 여기 골반. 옆구리 쪽 말고 배 쪽에 있는 골반 바지 쪽을 잡으세요. 잡아서 팔꿈치를 숨겨요. 근데 팔꿈치를 누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손바닥 부분으로 그립을 잡고 손바닥 부분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팔꿈치가 벌어지면 이거 당겨보세요. 당기면 아프고 꼬꾸라지고 그다음에 리스트 아프고 걸리세요. 손목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빠지지 않게 이걸 누르는 게 아니라 숨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숨기고 있으면 돼요. 팔꿈치 안쪽으로 숨기고 이 그립을 잡고 버티세요. 안 그러면은 이 그립이 이게 약하면 이거 밀어버릴 거예요. 밀고 바로 트라이로 올라올 거예요. 바로 올라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팔뚝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곱하기 모양으로 허벅지랑 내 팔뚝이랑 약간 곱하기 모양으로 해서 그립을 잡고 팔뚝 부분을 막으세요. 이게 팔꿈치로 누르는 게 아니라 팔뚝으로 막고 손에 체중을 딱 실으면 돼요. 여기다. 여기 이렇게 체중을 딱 실으면 돼요. 이 손은 일어나지 못하게 미는 역할만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체중을 너무 싣지 말고 일어나지 못하게 푸시하는 것만 계속 하시면 돼요. 이거 계속 푸시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오른쪽 멱살 잡았죠. 멱살 잡은 쪽 무릎 위 꼬리뼈 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네, 이 상태에서 무릎이 꼬리뼈 쪽으로 가. 꼬리뼈 쪽으로 들어갈 때 힙을 살짝 들고 안을 긁어놓고 다리를 펴주면 돼요. 그때 손이랑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손에 그립이 잡히니까 좀 멀리. 그렇다 너무 멀리 가도 안 되고 적당하게 가시면 돼요. 그 다음 엉덩이가 뒤꿈치 쪽으로 가면서 뒤로 도망가면서 등으로 발목을 밀어요. 등으로 발목을. 그래서 압박을 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다리 열리게 압박 주시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등으로 최대한 가고 더 이상 못 갈 때 이쪽 다리 골반을 뒤로 틀어요. 틀어주시면 돼요. 틀어주고 손으로 다리 누르고 넘어가고 오른쪽 무릎도 여기 위로 넘어가고 이 손 겨드랑이 펴고 슬라이드 하면서 바디 코스까지 가시면 돼요. 이렇게 Y자 그립 잡고 바지 쪽 그립을 잡아서 팔꿈치 숨기고 팔뚝으로 막아주시고 허벅지 막고 힙을 살짝 들어서 무릎이 꼬리뼈로 들어가고 다리 이렇게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너무 뒤로 일자로 쓰지 말고 그럼 좌우로 넘어지니까 베이스 딱 잡고 엉덩이가 뒤로 가면서 등으로 발목을 밀어줘요. 최대한 밀어줘. 최대한 더 이상 가지 않을 때까지.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쪽 다리 골반을 뒤로 틀어요. 발목 쪽으로 틀어. 열릴 때 다리 풀고 넘어가고 무릎 넘어가고 여기 무릎이 앞으로 넘어가요. 발목 부분이 허벅지에 걸리게. 그다음 겨드랑이 파고 끌어안으면서 슬라이드하고 뒤로 밀어준 다음 슬라이드 들어가면 돼요. 여기 멀리 보면서 이렇게 여기 너무 숙이지 말고 손이랑 머리랑 가까워지면 빨려 들어가게 멀리 보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다리를 세우는 과정에서 다리 손에 이렇게 잡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 부분이 손이 오면은 바로 뒤꿈치가 뒤로 가면서 다시 무릎을 꿇어요. 이렇게 다시 꿇어줘요. 이렇게 다시 꿇어주면 돼요. 그럴 때 앞으로 꿇으면 체중이 좀 쏠려서 플라우스 입고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체중이 쏠려서 뒤로 빠지면서 꿇어야 돼요. 앞으로 꿇지 마요. 그래서 바로 이게 손이 들어오는 느낌이 나면 바로 그래야 돼요. 걸린 다음에 하시면은 늦어요. 이게 걸린 다음에 하면 이게 딸려 들어갈 거예요. 이게 딱 걸리면 밀고 다리가 벌어질 거예요. 벌고 이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분이 움직이면 계속 봐야 돼요. 다리 손이 오면 다시 또 꿇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계속 싸워줘야 돼요. 싸워줘야 돼요. 그리고 손이 올 때 자꾸 이제 손이 내 자리 잡으려고 오잖아요. 그래서 낚시를 해야 돼요. 라펠로 이 팔을 묶을 거예요. 오면 바로 걸어야 돼요. 이게 여기 이렇게 감싸지게 묶으면 돼요. 이렇게.
묶어서 끝부분을, 이 끝부분을 허리 뒤로 해서 이 라펠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팔 연결한 상태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제 어깨를 바로 걸었으면 어깨를 가슴에 갖다 대고 힙을 들어요. 가슴에 대고 힙을 들면 등 뒤에 공간이 생겨요. 이게 등 뒤에 공간이 생겼어요. 자, 이 라펠 잡은 쪽까지 스텝으로 걸어가요. 사이드 스텝으로. 그래서 연결 연습 잡고 나서 그대로 앉지 말고 이 라펠 잡은 쪽 어깨 쪽으로 이 허벅지가 땅에 닿을 때까지 이렇게 기울여요. 이렇게 기울이면은 등에 손이 안 깔려요. 이렇게. 그리고 체중이 확 쏠려서 이거 힘들 거예요. 손도 잡히고 어깨도 아프고 힘들어. 자, 이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바꿔요. 허벅지로 내가 지금 아랫배로 허벅지를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허벅지 안쪽으로. 그냥 골반 틀어서 돌려요. 이렇게 돌려주고 이 발목 쪽에다가 인디안 락을 늘 준비하시면 돼요. 잠그고 잠그고 배 내밀면 바로 꺾게. 그래서 이분이 이게 벌리니까 다리 오르니까 바로 풀 거예요. 이렇게 이 사이로 다리 사이로 무릎을 빼고 오른 무릎 접고 오른 무릎이 오른 다리가 위로 포개서 넘어와. 이렇게 넘어와서 무릎 빼고 슬라이드 하면서 손 놔주고 밀고 다시 사이드 컨트롤 들어가시면 돼요. 아, 네. 이거 하실 때 어깨 많이 아플 거예요.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 눌리는 거에서 아프신 분들은 빨리 테이프 치고 다시 리셋하고 다시 하시면 돼요. 자, 그립 잡고 있다가 이제 스파링 하는 과정에서 이게 많이 풀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잡고 낚시하다가 바로 걸어요. 이렇게 걸고 여기다 체중 딱 실어요. 이렇게 실어놓고 어깨 대주. 힙을 들어서 이 라펠을 있는 데까지 오른손은 허리 뒤로 들어가서 걸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라펠을 연결해 잡아주면 더 가까워서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바로 이 허벅지가 땅에 닿을 때까지 옆으로 굴려서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옆으로 굴려서 이렇게 라펠 그립 잡고 매달려. 이렇게 그 다음 발 바꿔요. 이렇게 골반만 틀면 돼요. 내 오른쪽 골반 옆구리가 이 허벅지를 누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 대서 눌러주고, 인디안 락, 한번 주고, 올라요. 그 다음, 이 다리 접고, 위로 포개서 넘겨요. 넘기고, 이 상태에서 앞꿈치 땅에 대고 무릎만 빼. 무릎 뺐으면 엉덩이로 배를 누르고, 푸쉬해주고, 다시 사이드 호프라. 들어가시면 돼요. 상대방 싸우고 열어 어깨 대고 어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가면 돼요. 목 있는 데까지 그냥 힙 들고 돌아. 그래서 라펠 연결 이 허벅지가 땅에 닿을 때까지 굴려. 그래서 배를 깔고 역사를 잡아서 턱걸이 못 도망가게. 다리 바꾸고 하나 눌러서 바로 웨이크 주고 사이로 넘기고 이 발 접어서 위로 꺾어서 올라오면 되네. 넘기고 사이즈 컨트롤까지 가시면 돼요. 자, 이거 한 번씩 자, 이제 번지랑이 쪽을 이렇게 밀고 일어나요. 엄지손가락 이렇게 피지 말고 이렇게 피지 말고 엄지손가락 붙여요.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손목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두박근 쪽을 이렇게 밀어주세요. 겨드랑이하고 이두박근 사이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이게 그다음 머리를 대고 하체를 세워요. 세우는데 머리 이렇게 15자가 있으면 힘들어요. 가까이가 엉덩이 뒤에 내 무릎 허벅지를 받친다고 생각해요. 허벅지 받치는 무릎이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옆구리 빠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빠지지 말고 허벅지를 등 뒤에 엉덩이 쪽에 받으세요. 이렇게 양손으로 상체를 누르면서 위로 올라와요. 누르면서 올라와서 맨 마지막에 바지 끝을 잡아요. 이렇게. 바지 끝 잡고 팔꿈치가 허벅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숨겨요. 이렇게 숨겨요. 그 다음 뒤로 걸으면서 이건 밀어주면 돼요.
오른 양손은 밀어주고 뒤로 걸어. 그리고 엉덩이가 세워지면 안 돼요. 이렇게 엉덩이는 의자 앉았다는 느낌으로 와주면 돼요. 그리고 뒤로 조금 도망가면서 발목 쪽에 압박을 주면 돼요. 뒤로 도망가면서 열리면 다리를 대각선으로 풀려야 이렇게 대각선으로 똑같이 누르고 무릎 넘어가서 엉덩이로 오른쪽 엉덩이로 배를 눌러주면서 무릎이 슬라이드 하면 돼요. 그다음 푸시하고 다리 건너 가시면 돼요. 이두 바퀴는 이렇게 밀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무릎을 떼서 일어나면 돼요. 머리 받고 일어나. 그 다음에 다리가 등허리 쪽으로 가요. 등허리로 내 허벅지를 무릎 허벅지를 갖다 대요. 나 상체가 여기 있으면은 하이가드로 올라오세요.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엉덩이를 상체 누르고 엉덩이 낮추면 하이가드로 올라오세요. 풀지를 못해요. 푸는 순간 풀리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면 이분이 안 풀 거예요. 그래서 양손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짚으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골반 쪽 바지 잡으세요. 바지 잡고 팔꿈치를 숨겨. 그리고 엉덩이가 이렇게 투명 의자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뒤로 손을 푸시하면서 뒤로 도망가. 그리고 다리 열리는 순간 이렇게 대각선 누르고 무릎 땅에 대고 손이랑 팔 다 치우고 엉덩이로 배를 누르면서 엉덩이가 땅에 닿을 때까지 슬라이드 하시면 돼요. 배 누르면서 슬라이드. 그 다음 뒤로 밀어주고 사이드 오브 라이드. 이두박에 엄지손가락 붙여서 해요. 붙여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옆에 손목이 아래로 향하게 이마 대고 명치 쪽에 대고 일어나요. 여기 짚으면서 등허리에다가 무릎을 받다 대 누르면서 상체 대고 이렇게 앉혀주고 그다음 손이 위로 올라가서 바지 잡고 숨기고 뒤로 도망가요. 손 밀어주고 그럼 발목이 압박돼서 바로 풀려요. 열고 위로 넘어가고 엉덩이로 배 누르면서 무릎이 슬라이드해요. 발은 안 넘어왔어요. 그래서 엉덩이가 땅에 닿을 때까지 슬라이드 하면 발이 또 빠질 거예요. 위로 밀고 빠져서 자, 시작!